신동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희철입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에스파의 신곡 넥스트 레벨의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하러 왔습니다. 아,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? 아, 쑥스러워요. 어색해 이런 거. 자, 하기 전에 놀랄 때 막 좀 더 오버해서 해야 돼. 원래 리액션은 좀 크게 크게 해야 우리 외국 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. 한국 팬도 부족 좋아하지만. 궁금하다. 뮤직비디오. 자, 뮤직비디오 갑니다. 아, 일단은 뭐 스케일이 옛날 H.O.T 형들 영화 생각난다. 평화의 시대. 넥스트 레벨. 다음 단계. 아오. 오. 아오. 야. 우주선? 세계관을 좀 알아요? 8명이잖아. 어? 와, 아는데, 안 해. 이 광야가 어떤 단어인가 보다. 광야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. 블랙맘바 때도 그렇고. 맞지.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아는 그런 지형이나 이런 건 아니야, 확실히. 완전 가상세계구나. 아, 그렇지, 그런 것 같아. 오, 평원시대 느낌 나고 좋다. 우와, 저 이어커프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. 손목이 되게 커졌다. 넥스트. 그러니까 넥스트 레벨이라는 단어가 주는 뭔가 포인트가 있겠지? 오. 야, 이거 뮤직비디오 이거 며칠 찍었겠는데? 아, 이거 뮤직비디오에서 좀 분해가 많이 나는데. 난 그래서 신동 감독이랑 찍을 거야. 두 시간 만에 싸고 짧게 찍는? 두 시간 만에 찍는. 난 전 저렇게 CG 작업 이런 거 못합니다. 이거 다 거의 다 CG겠지? 그렇지, 이런 건 다. 그리고 지금 백도 실제 백이 아닐 거야 아마. 후발. 우와, 뱀! 블랙맘바가? 근데 좀 검은색이 아닌 거 보니까 블랙맘바가 아닌 거 같은데 제가. 지금 머리 스타일도 계속 바뀌고 있고. 오, 그러네. 근데 나는 사실 뮤직비디오를 보면 항상 금액이 좀 예상되는 그런 느낌인데. 완전 감독이니까. 근데 너무 비싸 지금. 야, 이거 돈 많이 썼겠다. 이거 한 3, 4일 찍었을 것 같은데. 3일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 이거 지금. 아니, 이 겨울님은 머리가 막 짧았다 길었다 짧았다 길었다 하네. 아, 윈터. 내가 보니까 지금 이거 후반 작업까지 하면 아마 이 친구들 찍은 지 지금 거의 한 달 됐어. 오, 나왔어 나왔어. 오, 중간에 바뀌네. 오, 도시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. 오! 어, 저 캐릭터들은 염색을 안 하나? 그러게, 저 캐릭터들 옛날에 프리첼, 이런 거 버디버디 할 때 이런 캐릭터 다 해놨었는데. 우와, 애들하고 같이 나오는 게 더 신기해. 오! 우와, 우와, 우와. 야, 이거는 이제, 이거 CG 비용만 해도. 뭘 먼저 했을까? 이게, 이게 다 바뀌네. 디젤? 오. 어, 블랙맘바. 와우. 오. 다시 돌아오네. 어? 그러네? 어, 아니야. 여기 맨 처음 공간하고 또, 오, 오. 방금 저 효과가 카메라 하루 밀린 데만 해도 몇천 만 원짜리. 오,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어.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진짜. 아, 이번에 윈터 파트가 엄청 많네. 어. 유영진 이사님이. 유영자가 누구세요? 유영진 이사님이 성대로 낳은 딸. 야, 나 옛날에 닝닝처럼 새빨간 머리도 하고 그랬었는데. 오, 야, 이게 신기하다. 우린 또 게임 좋아하니까. 맞아. 저게 느낌이. 어, 게임 같아. 거의 롤 스킨 같아. 그러니까 와. 정말 그 정도로. 어, 끝났어? 난 저 캐릭터들이 너무 좋다. 자,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 프리첼 버디버디 그때 아바타 캐릭터들이 아. 실제로 나오니까. 어, 그전 블랙맘바를 봤을 때 그냥 아, 멋있고 이쁜 친구들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걸 보면서 어? 이 친구들 세계관이 도대체 뭘까라는 공부를 조금 해보고 싶은 느낌? 아, 보면서 내용도 너무나 궁금하고 이게 가사에도 다 내용이 있다 그러고 댓글로도 그걸 알면 더 재밌다라는 글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난 그게 너무 보기 좋고 이어지는구나. 난 나중에 네가 찍어줘. 500개 찍어줄게. 아, 500개? 어, 근데 그만큼 진짜 공도 그렸고 애들도 멋있고 너무나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
나오면은 또 이거 와주세요. 네. 재밌다 이거. 그러니까 재밌지. 안녕. 하나, 둘, 셋.